그래서 오늘 2023년 제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물론 11월, 12월 계속해서 기도했지만 특별히 제가 12월에 이제 미국의 아이합 이제 기도실에 가서 올 한 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우리 공동체, 우리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라는 기도를 했는데 미국 가서 기도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영어로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우리 임수아 자매가 멋있게 우리 페이지를 만들어주셨는데 한번 띄워주세요, 장로님. 길어요, 게다가. 뭐냐, from intimacy, 친밀함으로부터, 친밀함의 자리에서 be brave, 담대하라, 용감하라, be ready, 준비되라, 준비하라, be sent, 보내심을 받으라.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담대해야 할 목적, 여러분이 준비되어야 하는 목적, 그리고 여러분이 보내심을 받아야 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For harvest, 추수를 위함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풀어 설명하며 친밀함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담대하시고 여러분들이 준비되시고 또 여러분들이 보내심 받으사 추수를 하시는, 추수를 이루시는 여러분들의 2023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도 영어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도 다 외우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From intimacy. 해볼까요? From intimacy. Be brave. Be ready. Be sent for harvest. 이게 우리의 내년 한 해, 이제 올 한 해죠. 2023년을 향한 주님의 감동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가 혹시 2020년에 송구영시 때 제가 어떤 말씀 구절로 선포했는지 기억나시는 분들 계세요? 2020년에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 분들. 2020년을 시작하면서 제가 로마서 7장 6절의 말씀으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교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교회라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1년의 메시지로 선포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이 새로운 것이 우리가 생각한 새로운 것은 참 영광스럽고 막 이렇게 막 놀랍고 예쁘고 아름답고 그런 걸 줄 알았는데 2020년 이제 1월에 그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가 HIM 1월 집회 가운데서 척 피어스 목사님도 2020년부터 29년까지 이 앞으로의 10년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에라가 될 거다. 새로운 10년의 시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믿음으로 붙들었죠. 그래서 주님, 너무 신났어요. 그때만 해도 막 1월 달에 어떤 새로운 일이 있으려고 이 10년의 시간을 이렇게 선포하셨을까? 그리고서 2월 달에 어떤 새로운 일이 펼쳐졌습니까? 어마어마한 코로나가 펼쳐졌죠. 그러면서 엄청나게 새로운 일이 우리에게 펼쳐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단순히 그게 굉장히 어려운 시간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정말 새롭게 됐어요. 믿으십니까? 정말 짧은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완전히 모든 사회 각 영역의 모습들과 특별히 교회가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교회의 형태, 그리고 교회의 모습, 교회의 전통, 우리가 붙들었던 교회의 많은 부분들이 무너져버렸고 흔들렸고 그리고 많은 부분 우리는 그게 코로나로 인한 뭐 저주와 같이 마치 그냥 나쁜 일이다, 막 뭐 원수의 공격이다, 막 이런 생각들을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코로나라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흔드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 남아야 하는 것들, 새로워져야 하는 것들을 이제는 이 코로나가 마무리되고 앞으로 남아있는 이 20년의 이 해, 20년에서 29년 남아있는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2022년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10년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정말 새로움, 영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자라는 것을 2020년에 저희가 선포했지요. 그리고 그 다음 해인 2021년, 이제 이때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에 함께 하게 됐는데 2021년 우리가 이제 그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것을 섬기는 교회가 선포한 이후에 이제 우리가 선포한 말씀이 뭐였습니까? 새 창조의 해였죠. 2021년부터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영역을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재정의 새 창조, 다음 세대의 새 창조, 그 다음에 교회의 새 창조에 대해서 외쳤죠. 그리고 우리 제가 미국에 가 있는 동안 장로님께서 이것을 굉장히 잘 정리해 주셔서 말씀하셨죠. 뭡니까? 우리 다음 세대의 새 창조는 어떠한 일이 시작됐습니까? 2022년에 우리가 자이언트 킬러 예배를 시작하면서 새 교회가 연합하여서 정말 그 예배가 한 달에 한 번 우리 주일학교 세대를 위해서 올려질 때마다
어제도 제가 이제 임지훈 목사 부부를 만나서 다음 한 해를 위해서 좀 서로 이야기 나누고 계획을 나누는 시간을 보냈는데 그 예배를 할 때마다 주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감동이 모든 교회에 있어, 이 세 교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말 다음 세대들이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군사로 준비되어지는 또 하나의 새창조의 해가 올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교회의 새창조를 외쳤지요. 그래서 최한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가 부흥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 아비된 목사님께서 세 가지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받은 마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이름을 변경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코람데오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우리 교회가 그 코람데오라는 라틴어가 사어지어 사어 고어입니다. 이제 없어진 언어이기 때문에 죽은 언어이기 때문에 교회의 이름이 이제 죽은 사라져버린 언어의 이름으로 있는 것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받으셔서 이제 새로운 이름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유업을 받는 이름으로 우리 최한 목사님의 교회인 하베스트 락 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직 간판은 코람데오로 붙어 있지만 우리가 공식적으로 모든 서류와 모든 은행과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하비스트락 처치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이제 우리가 새롭게 하여서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또 말씀하셨던 게 뭐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리더로서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장소를 옮겼으면 좋겠다. 장소를 옮겼으면 좋겠다. 여러분 내일 기대하십시오. 아 내일이 아니죠. 이제 오늘입니다. 오늘 이제 오후 2시 몇 시간 후에 우리 장로님께서 어마어마한 발표를 오후 2시에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의 그냥 예고편으로 말씀드리면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깝습니다. 시간도 가깝고 거리도 가깝고 모든 게 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1월 달에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계약을 할 만한 자리가 발견되었습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오늘 우리가 송구영신 때 너무 긴 시간을 또 있으면 내일 또 오늘 이제 오후 예배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알고 이제 오후 2시에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로 모일 때 장로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시고 우리가 예배 후에 윷놀이 시간이 있잖아요. 식사하실 때 우리 집사님 이상의 우리 작년 우리 성도님들 또 청년부들 중에서도 이 준비하는 윷놀이 준비하는 청년들 제외하고 함께 가고 싶은 청년들은 가도 되는데 식사를 빠르게 마치고 우리가 그 공간을 한번 가려고 합니다. 내일 정말 가까워요. 그래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가서 우리가 그 땅을 밟고 좀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고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이제 오후에 윷놀이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 교회가 새롭게 창조되는 역사들이 2021년 선포한 이후에 우리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2022년 올해, 작년이죠 이제는. 작년 우리가 송구영신 때 어떤 메시지를 나눴는지 기억하시는 분? 이 새창조에 너무 집중하셔가지고 이걸 잊어버리신 분들이 많아요. 뭐였죠? 맞아요. 약속의 경계석을 옮기지 말고 장막터를 넓혀라 하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창조의 역사에 대해서 나의 상황과 조건 때문에 새롭게 창조하는 역사에서 내가 돈이 없어요, 내가 뭐가 없어요, 이게 안 돼요, 저게 안 돼요 라는 여러 가지 이제 우리의 생각을 어지럽히는 일들이 있을 것인데 그때 이 약속의 경계석을 어떻게 하자고요? 좁히지 말아라. 아 여기에 만족하면 되지,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하지 말고 우리 2029년까지 이 10년의 새로운 시대 가운데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선포하신 것들을 끝까지 주장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2023년 이 말씀을 받고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때에도 이 흐름을 생각하셔야 돼. 지금 우리가 어떤 10년의 시대를 공동체적으로 선포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의 흐름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새 창조의 영으로 새로운 것을 섬기는 10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2023년 특별히 저에게 이 아이압에서 기도하면서 받았던 마음은 이 말씀이 최소 우리의 3년 동안의 액션 플랜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이 3년의 시간 동안에 우리 교회가 이것이 우리의 행동 지침이 될 거예요. 바로 무엇이냐?
친밀함을 굳건히 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막 새 창조,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거야,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실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이루는 것에 집중하면서부터 분주해지기 시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빨리 돼야 될 텐데, 이게 기도가 응답이 돼야 될 텐데, 뭔가 이게 이루어져야 될 건데,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저부터도 너무 분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분주해요. 기도도 숨이 가파요. 이 새 창조가 빨리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이 선포하신 일들을 빨리 이루셔야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를 다시 우리를 첫사랑의 자리로, 첫 계명의 자리로 회복시키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와 여러분의 모든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하나님께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이 모든 것이 from intimacy, 친밀함에서부터 시작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이루고 역사를 이루는 것에 여러분의 모든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더 사랑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 원하는 갈망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From, 거기로부터 시작하는, from intimacy, 예수님과의 친밀함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시는 2023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친밀함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얻게 될 세 가지의 이 액션 플랜, 그리고 여러분들의 축복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be brave, 담대한 한 해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연말 시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너희들의 믿음을 시험하겠다, 너희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혹을 주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우리에게 테스트하시는 분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모든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믿음을 증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었으면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테스트가 주어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교회에게는 그 테스트가 주어졌어요. 이제 그 테스트가 뭔지 장로님이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어마어마한 테스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담대히 돌파하시는, 또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하시는 일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학업 가운데에 반드시 올 한 해, 제가 말씀드렸죠, 그 예수님의 질문에 귀 기울이셔야 돼요. 예수님이 테스트할 때마다 하셨던 그 질문, 우리가 그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 질문하셨어요? 어디서 음식을 사서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했다고 그랬죠. 이건 하나님의 예수님의 함정 질문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음식을 사서 먹일 마음이 없으셨어요. 근데 빌립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 것을 알고자 하심이더라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어디서 음식을 사서 이들을 다 먹일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했죠. 올 한 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질문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질문을 직면하게 하실 거예요. 저 또한 그래요. 전 벌써 직면하고 있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 질문을 가볍게 듣고 가볍게 대답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과 같이 우리가 1년치 연봉을 여기다 다 쏟아부어도 절대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는 음식을 살 수 없습니다 라는 대답 안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가 능히 살겠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에스겔이 주여 당신만이 아시나이다 라는 지혜로운 대답을 하시는, 또한 그 질문에 담대함으로, be brave, 담대함으로 반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친밀함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1년 동안, 아니 앞으로 3년 동안 특별히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을 준비시키실 것입니다. 이 준비시킨다라는 단어는 에베소서 4장에 나와 있는 equipping, 여러분들을 온전케 한다. 근데 이 온전케 한다라는 단어가 뜻이 뭐냐면 원어의 뜻은 무장시킨다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그 어근을 보면 무기를 장착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허리에 칼을 차고 여러분들의 그 이 전신 갑주를 입는 그 모습, 무장되어지는 모습.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담대해야 하는 믿음의 테스트를 주시는, 추수를 위한 믿음의 테스트가 주어질 것인데 그것 가운데 여러분들이 준비되시는 한 해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차원으로도, 이 교회 차원으로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을 이퀴핑하는, 여러분들을 무장시키는 그러한 한 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인 티칭과 스쿨들이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은사를 더욱더 주님 앞에 갈망하며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그것들을 구하는 그러한 한 해를 우리가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수를 위한 하나님의 이 테스트, 믿음의 테스트, 그 가운데 담대함으로 준비되어지시는 2023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023년 여러분들의 담대함 가운데 또 준비되어진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붙이시는 영혼들을 향하여 보내심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적인 제자들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도적인 제자 이것이 무슨 말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이 사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나의 사도다라고 불렀을 때 그 사도라는 이름 자체의 명칭 자체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보내심 받은 자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도 나도 아버지께 보내심 받은 사도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그러니까 이 땅에 사도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첫째 사도시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이 땅에 사도로 오신 거예요. 아버지가 이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으니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사도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도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똑같이 나도 너희들을 보낸다라고 말해요. 그럼 예수 아버지가 아들을 이 땅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 땅에 보내서 죽고 부활하여 죽음을 끝내시도록 이 땅의 죄의 모든 영향력 가운데에 사람들을 자유케 하도록 보내셨죠. 그럼 예수님도 똑같이 여러분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예수 안에서 죽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뭡니까? 내가 여전히 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사도적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제는 나의 지식, 나의 어떠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다른 자들에게 파송받고 다른 영역으로 나아가서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나타나고 질병이 치유받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내심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은아 보내심 받으실지어다. 마지막 여러분들이 친밀함 안에서 담대히 준비되어지고 보내심 받는 목적이 무엇이냐? 추수를 위함입니다. 2023년 특별히 앞으로의 23, 24, 25, 이 3년의 시간 동안에 추수를 갈망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21년부터 외쳐오고 있는 재정의 새창조, 다음 세대의 새창조, 교회의 새창조 이것이 이 앞으로의 3년 동안에 구체적으로 추수되어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두 가지의 추수를 반드시 붙드셔야 돼요. 첫 번째 영혼 추수를 붙드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붙이시는 영혼, 여러분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내년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일상교회 개척스쿨 하신 분들은 저와 계속 구체적으로 만나게 될 거예요. 바로 무엇이냐? 이 스쿨하고 그냥 끝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또 한 번에 그냥 은혜 받는 스쿨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일상교회 개척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영혼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여 여러분의 교회들을 개척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루어내야 되는 추수는 무엇이냐? 이제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 안에서의 추수를 이루어내셔야 돼요. 재정의 영역 안에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삶의 영역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그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한 번도 영혼 구원은 따로 떼어놓고 이 삶의 영역의 정복만 말씀하신 적도 없고 삶의 정복의 영역만 따로 떼어놓고 영혼 추수에만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의 추수를 다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앞으로의 3년 동안의 액션 플랜이 될 것이에요.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From intimacy, be brave, be ready, be sent for harvest. 이게 우리의 앞으로의 3년간의 액션 플랜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반드시 깊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모든 것의 기초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더 친밀할 때 담대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과 더 친밀할 때 준비가 되어질 것이고 예수님과 친밀한 자만이 보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여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
친밀함이 있는 자만이 보내심 받을 수 있어요. 친밀함 가운데 있는 자만이 준비되어집니다. 친밀함 가운데 있는 자만이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나의 신념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머릿속으로 가능성을 확률을 계산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오직 예수와의 친밀함의 자리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와 친밀한 자는 반드시 추수를 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예수가 그것을 위해 오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땅끝까지 가서 제자 삼으라.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들의 가운데 예수의 친밀함 안에서 터져 나오시는 갈망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만나서는 이것을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나눌 뿐 아니라 이제 앞으로의 1년의 시간 동안에 이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가지고 친밀함, 우리가 담대함, 준비되어짐, 보내심 받음, 그리고 대추수, 이것을 우리가 1년, 2년, 3년, 정말 이 3년의 시간 동안에 티칭과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이 말씀 암송과 통독과 이런 것들로서 이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정말 이 뿌리가 내리는 그러한 말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기도하고 우리 또 이 말씀들 서로 좀 축복하며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위해 기도할 때 이 아까 띄워드린 사진 그 말씀 우리 2023년 향한 말씀 친밀함, 담대함, 준비되어짐, 보내심 받음, 그리고 추수 요 다섯 가지의 키워드 가운데 분명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하이라이트 하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좀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한 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을 품는 한 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추수를 위하여 준비되어지는 한 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추수를 위하여 보내심 받는 한 해 되기 원합니다. 또한 주님, 추수할 것이 많다였사오니 추수의 열정을 품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 2024년 어느 해보다도 주님 안에서 친밀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또한 주님, 2023년 주님 안에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 안에서 담대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2023년 주님, 내가 무장되어지길 원합니다. 온전하여지길 원합니다. 추수를 위하여 준비되어지게 하소서. 주님, 2023년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보내심 받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이 주여 영혼 추수를 위하여, 또 나의 삶의 영역 안에서의 추수를 위하여, 추수를 위하여 내가 준비되어지고 담대하며 또 보내심 받는 친밀함을 가꾸는 주님 그러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3년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립니다. 2023년 무엇보다 주님과 더 친밀한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예수님과의 친밀함의 자리에서 담대함과 준비되어짐과 보내심 받는 한 해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야 그 모든 것이 추수로 귀결되어지는, 추수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